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에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버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스루엘 많이 들어보셨나요?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 바로 도시 서버입니다. 제가 뉴비분들에게 매번 추천드리는 서버가 바로 이 도시 서버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방학 때 서버 터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시 서버를 추천해줍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 서버의 문제점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컴퓨터 사양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렉도 많이 걸리고 서버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가끔 터지기도 해요. 물론 터지면 서버 터졌다고 보상도 많이 주지만 사실 그동안 게임 못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도시 서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서버는 보스 매칭이 빠릅니다. 보시는 대로 매칭이 금방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노멀 시그너스를 예로 들면 아케인 리버 왼쪽으로 가셔서 미래의 문 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 저렇게 가시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이게 주간 보스라서 괜찮지만 일일 보스나 이런 거면 매일 이렇게 보스를 잡으려고 일일이 걸어가야 되니까 엄청 귀찮습니다. 매칭이 없으니까 매칭으로 얻게 되는 보스 데미지 10%도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자본의 경우에 상위 보스 파티도 몇 개 없기 때문에 검은 마법사를 도전하시는 분이나 루시드 같은 보스 파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도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골 서버 중 특정 서버에는 경매장에 매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고자본만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매물이 없으면 정말 게임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러면 리부트 서버와 다를 게 없거든요. 일일이 직작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스타퍼스하고 준작하고 잠재도 직접 돌려야 되고 사실 직작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직작으로 득을 볼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뉴비들이 직작을 하게 되면 거의 90%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경매장에 혐사쳐놓은 템들을 사는 것도 큰 손해가 되겠지만 직작을 직접 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작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의 경우에도 경매장에서 수급이 어려우면 직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문의 흔적에 매물이 없는 서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주문의 흔적을 직접 다 주우러 다녀야 됩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하고 싶어도 도시 서버를 접속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메이플은 이런 유저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 방학 때도 버닝 서버가 나올 건데 버닝 서버의 경우 지난 여름 방학의 경우에는 테라버닝 하나, 메가버닝 3개, 이렇게 4개의 캐릭을 키울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이벤트 서버를 열어줍니다. 기존의 유저들도 이 서버로 가서 많이 키우는데 그 이유는 버닝 서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크뎀과 경험치 그리고 다른 능력치들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크뎀의 경우 이건 유니온 6000 이상의 효과와 맞먹는 거라서 뉴비의 경우 버닝 서버에서 키우는 게 찬양 시에 몹을 더 쉽게 죽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캐릭을 다 키우고 나서 원하는 서버는 모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도시 서버에 가기 싫은 분들은 다른 서버로도 갈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버닝 서버를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버닝 서버에서 캐릭터를 키운 다음에 3대장 서버 스루엘,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학을 제외하면 그렇게 도시 서버에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도시 서버를 추천해 드렸지만 다른 서버들의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대장 서버를 제외한 다른 서버들을 시골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니스, 아케인, 노바 서버의 경우 메이플 서버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작은 서버입니다. 이 서버로 가시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냥터의 버닝 10단계가 많이 뜬다는 것인데 훗날 만렙이 300렙으로 풀려서 사냥으로 랭커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시골 서버로 가셔서 랭커를 도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뉴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도시 서버에서도 요즘은 스틸을 하면 정지를 먹기 때문에 전 서버 1등을 목표로 사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골 서버 중 인구수가 그래도 있는 중소 도시 서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로라 크로아 서버입니다. 매물도 적당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월드리프가 열리면 가장 많은 매물이 몰릴 것 같은 서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학 때는 중소 서버도 거의 풀로 차기 때문에 중소 서버라고 사냥터가 비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부트 서버가 있는데요. 사실 리부트 2 서버도 있는데 이 서버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리부트 서버는 뉴비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경매장 시스템이 없고 모든 아이템을 전부 직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작을 한다는 개념은 베어 그릴스가 나이프 하나를 들고 알래스카에 가서 물개나 백곰을 잡아먹는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냥을 통해서 드랍되는 아이템을 모두 본인이 직접 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소로 큐브를 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메이플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이라면 시작을 하고 나서 인내심이 바닥에 떨어져서 메이플을 지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몇몇 이벤트의 경우 리부트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버의 몹들보다 또 피통이 커서 사냥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근성러이고 예전에 메이플을 하셨던 분이라면 시간만 조금 꾸준히 투자하시면 정말 매력적인 서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짜로 카루타를 돌아주시면서 장비를 먹여주시는 천사분들도 많으시고 방학을 제외한 평소의 인구수는 중소도시와 맞먹을 정도로 꾸준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서버입니다. 지금까지 서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래도 스루엘은 싫다 이런 분들은 오로라, 크로아, 리부트 이 세 개의 서버를 고민을 해보신 뒤에 한 개를 선택하고 메이플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3대장인 제니스, 아케인, 노바 이쪽을 하실 거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언더, 힙스터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캐릭으로는 저는 아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메이플에는 이른바 링크 필수 캐릭이 있는데요. 현재 유니온 시스템과 링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약간 줄줄이로 캐릭들을 많이 키우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다 키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험치 링크를 위해서 아란, 에반, 메르세데스 이 세 개의 영웅 캐릭은 키우는 게 좋습니다. 본캐의 랩업에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러한 3명의 캐릭 중에서 아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사냥을 잘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200까지 키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메가 버닝으로 130까지 정도 키우시면서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130까지면 3시간이면 메가 버닝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아란을 키우시면서 사냥터라든지 아이템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캐릭을 키우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란은 공격 키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조작이 어렵지 않는데도 데미지가 세서 사냥을 정말 잘합니다. 물론 이때도 본캐로는 비추천드립니다. 무자본 추천 캐릭으로 데벤저를 많이 추천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데벤저의 경우 사냥이 좋지만 크게 매력적 이지 않고 본캐로 키우게 되면 키울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약값이 안 들고 링크도 좋기 때문에 120까지 키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무슨 효율을 따지시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스킬을 쓴다거나 생김새가 취향이라거나 이런 것처럼 자신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은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몇몇 직업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사 직업의 경우 소울 마스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냥도 좋고 일단
기동성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전사 캐릭의 경우 뭐 하나가 특출나게 좋은 캐릭이 없기 때문에 취향껏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몬 슬레이어만 빼고 원하시는 캐릭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라딘의 경우 저자본은 원킬 컷을 맞추기가 어렵고 데미지도 생각보다 안 나오지만 고자본의 경우 한계치도 생각보다 높고 생존기도 많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을 못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모험가 전사 직업이라서 히어로나 다크나이트가 갑자기 떡상하면 자유전직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마법사 직업의 경우 어떤 직업을 특별하게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다들 컨셉이 확실해서 뭘 추천하기보다는 스킬 이펙트가 마음에 드는 캐릭을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메이지만 제외하시고 원하는 캐릭을 선택해주세요. 뱀에를 제외하는 이유는 현재 제가 느끼기에 뭔가 갑자기 떠오르는 장점이 없는 캐릭 같습니다. 고자본 추천 캐릭으로는 불독, 에반을 추천드리는데 사실 고자본 캐릭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무자본 분들이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불독과 에반의 경우 유명세에 맞게 데미지도 잘 나오는 편인데 엄청난 자본도 필요하지만 일단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돈과 컨트롤이 모두 자신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직업 같습니다. 도적 직업의 경우 듀얼 블레이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년간의 암흑기를 지나서 현재 떡상한 직업인데요. 사냥과 보스가 한쪽에 치우치는 거 없이 둘 다 밸런스 있게 좋습니다. 물론 라이트 로드나 섀도우가 갑자기 떡상하면 자유전직으로도 탈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적 직업 자체가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고자본 직업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없습니다. 해적 직업의 경우 저는 아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메이플을 적기 직전까지 할 것이 사냥인데요. 그런 사냥에 아크가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현재 랭커 1위가 아크라는 것만 봐도 사냥 능력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맵을 가리지 않는 사냥 능력과 연계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냥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한번 손에 익으면 다른 캐릭은 못할 정도로 좋은 캐릭입니다. 그래도 약간 중2병 연출도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자본 추천 캐릭으로는 캐논 슈터가 한계치, 즉 타수가 많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는데 돈도 돈이지만 컨트롤이 정말 한 3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수는 패스파인더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궁수 중에서 뭔가 다른 캐릭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패스파인더는 많이 너프를 당했지만 그래도 궁수 중에서는 패스파인더가 뉴비가 하시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사냥도 사냥인데 기동성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보스의 경우에는 다른 궁수보다 그렇게 큰 장점은 없지만 뉴비의 경우 사냥이 답답하면 안 할 거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자본 추천 캐릭으로는 윈드브레이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수가 많은 직업이라서 한계치도 높고 시그너스 기사단이라서 보조무기 찾기도 편할 것 같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버 추천과 캐릭터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온 8000을 키우고 5차 스킬도 다 써본 결과 사실 엄청나게 큰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는 이상 40여개의 캐릭이 전부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는 캐릭을 선택하셔서 제가 안내해드린 서버에서 메이플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